안녕하세요. 2020 수능특강 세계지리의 민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2020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연계교재, 그 첫 번째 수능특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인지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연계교재니까 사긴 샀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충실히 잘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세계지리를 정말 충분히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탄탄하게 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강까지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계지리는요,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의상을 입고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옷은요, 멕시코 고산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의 옷이고요. 자, 여기 있는 모자는 햇빛을 가리기 아주 좋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선생님의 자유로운 손을 위해서 날리고, 자, 이거는 폰초라는 건데요. 이게 판초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옷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옷은 일교차가 큰 이런 고산지대에서 사람들이 쉽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이런 옷이에요. 자, 어쨌든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개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능 특강 자체가 수능 개념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와서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한 번에 개념을 다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세계지리 내용이 다 있어야만 수월하게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수능 개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짧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이걸 꼭 알아주시고, 자, 강의는 4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내용 경중에 따라서 40분짜리도 있고요, 50분짜리도 있고요, 60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재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따박따박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거의 내용 날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별표 개수와 함께 중요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게 될 겁니다. 일단 뒤에 실려있는 이 문제들은요, 수능에서 연계 응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으로 연계가 돼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연계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목표는요, 세계지리의 핵심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를 충실하게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교재의 내용과 문제를 완벽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완벽한 1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처음부터 40강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요, 세계지리 강의 순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계지리 강의 순서는요, 해리포터로 변신한 해리 민쌤을 불러가지고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민쌤, 스투피파이. 네, 해리 민쌤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지리 강의 순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세계지리를 지금 이 수능특강 공부하시는 학생들은요, 크게 두 가지 부류일 겁니다. 그렇죠? 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신만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요, 어차피 학교에서 수능특강으로 먼저 한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습용으로 듣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수능특강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내신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수능을 준비하시라는 학생들은요, 일단 수능특강 자체가 교재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가 워낙 페이지 면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모든 중요한 자료들이 다 실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실히 잘 되어 있는 수능 개념으로 가서 강의를 수강하고 오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수능 개념을 먼저 들으면서 수능 준비를 할 때랑 수능 특강을 먼저 들으시면서 수능 준비를 할 때랑은 꽤나 많은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차근차근
문제에 나오는 자료 위주로 쉽게 학습을 해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번 배웠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훨씬 더 내용도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개념을 가급적이면 꼭 듣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 수능 특강까지도 어느 정도 다 들었죠? 그러면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했죠? 그리고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별 심화 학습을 하고요. 일단은 어렵게 나오는 문제의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래프 분석 위주, 그리고 자료 분석 위주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을 이제 학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 기출 대충 그냥 풀어보고 말아야지 이런 학생들 절대 안 됩니다. 수능 기출도 자료 위주로 꼼꼼하게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것이 1등급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민쌤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이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을 수강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무려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완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전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지리부도에다가 전체 배운 내용들을 싹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거 아주 꿀강이라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아주 입소문을 많이 내주었던 이런 강의 부분입니다. 그게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꼭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다음 선생님과 함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자료 위주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실력이 한껏 1등급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도 사설 없이도 1등급에 도달한 학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쌤을 믿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요. 자, 이제 수능 연계 교재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수능 연계의 핵심은요. 자료 연계, 문항 연계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 그리고 심화 자료, 문제 이거를 3박자를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절대 똑같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응용되고 변형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사실 응용되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3박자를 꼼꼼하게 챙겨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문제별 핵심 내용,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내용, 이런 것들은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필기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볼때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계 교재가 두 권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있잖아요. 요거 두 권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볼때 공부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많이 봐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자료와 함께 출제되었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수능 연계에 대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네, 아프리카로 가서 소통하는 수업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고 또 다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찐! 네, 파라오 민쌤으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소통하는 수업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뭐냐?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복습 수강 후기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습 수강 후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용을 일단 복습을 하시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진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구나, 요것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고민이나 궁금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통 한두 줄로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또 댓글 달아주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가까운, 마치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선생님에게 조금 더 가까움이 생기고 친밀함이 느껴져야 강의를 더 열심히 듣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수강 후기를 꼭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복습을 정리해서 수강 후기를 30개 이상 탑재를 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완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수능 완성 교재를 증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뭐 선착순 5명 뽑아서 이런 거 아니고요. 이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선생님이 진짜 주머니가 든든한 이런 부자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책한권 정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부자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복습 정리한 수강 후기, 선생님이 잘 쓰면 별표를 달아드리거든요. 베스트. 그거 30개 이상, 그리고 6월 말까지 완강. 이렇게 되면 수능 완성 교재를 선생님의 따끈한 메시지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자, 수강 후기 작성 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도 꼭 남겨주세요. 내용만 따라락 남기고 탁 저장 누르면요. 선생님이 읽었을 때 마음이 너무 공허해, 허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그냥 기분 좋은 한마디라도, 쓸말 없으면요 그냥 민쌤 잘생겼어요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선생님 되게 하루 종일 기분 좋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에도 힘을 주고 또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통해서 댓글 통해서 힘을 받는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명언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디 앨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등급이라는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출석하세요. 1강부터 40강까지 일단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100%그 많은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 중에서 70%, 80%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 복습하면서 나머지를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중도에서 포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1강부터 40강까지 모두 완강하시고 그 기쁨을 선생님과 함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펴시고요. 여러분들 준비된 학생부터 선생님과 함께 1강에서 만나서 고지도를 또 힘차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강에서 만날게요. 안녕!